이 음식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언제 많이 먹냐면은 푸아사라고 큰 명절을 앞두고 금식 기간이 오거든? 그 금식 기간에 낮 동안에는 물도 잘안 마시고 음식을 한단 말이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근데 하루 종일 밥을 굶고 갑자기 이렇게 매운 걸 먹으면 속이 놀라잖아. 그럼 보통 시원하고 달달한 음식을 먹거든? 그때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박스 앞에서 카페로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하리지산. 진짜 백방. 아쿠 바로 볼까? 와룸타페 꿈을라서 그러자 습반장아리 난 바로 볼랑. 진짜 백방. 답이 아쿠 꽃기 프로페셔널 방안. 있니? 부와 넘꺼 빨리 빨리 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짠. 와! 와! 대박! 와! 대박! 우리가 원했잖아.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있어. 용과 용과 용과. 이 음식 이름은 에스부아. 에스부아. 뭐 한국으로 치면은 과일 빙수 같은 거지. 근데 과일 화면에 들었어. 얼음, 이거 얼음 아니야?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젤리 그, 코코넛 젤리 같은 거. 아, 포도 포도. 그것도 과일이야. 꼴랑깔랭이라. 한국에 없는 전혀 볼수 없는 뭐. 그런 과일. 아 빨리 먹고 빨리. 싶어. 잘 섞어주세요. 와 엄청나지? 내가 진짜 아끼지 않고 팍팍 넣었다. 이거 10인분 아니야? 그러니까. 와. 또 갑작들게 할까? 아, 너가 원하는 거. 좋아, 좋아. 진짜 맛있게 생겼지. 와. 빨리 뜨기 할래, 5초 안으로? 아, 한 번만 뜨기. 한 번만 뜨기. 아, 너까지 해. 저 이거 힘껏 뜨는가 봐. 아, 국물만 뜨기, 국물. 야 이렇게 해서 또 야, 어차피 다 못 먹어. 어차피 다 못 먹어 나. 아니 국물색이 왜 이렇게 예뻐? 그 용과색인가? 따로 너가 이거 한 거야? 꼭 이렇게 보면은 인공색소 넣은 거 같지 색깔이. 근데 이거 용과에서 용과색이야? 나오는 어머어머. 조금만 뜨게 한 번만 뜨게 하지 말자. 빨리 해. 나 먹고 싶어. 자, 한번 맛을 보세요, 여러분들. Yeah. 자, 드디어 마지막 음식입니다. 야, 국물 겁나 맛있다. 보석 같아. 이런 젤리 맛 먹은 것 같은데? 어. 젤리 같지만 아닙니다. 젤리 같은데 완전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식감 알 것 같은데? 과일인가? 희망이에요? 과일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과일입니다. 어, 이거는? 이것도? 과일이야? 코코넛. 이게 코코넛이야? 응. 코코넛 안에 살. 아, 나 궁금했는데. 우와. 이 맛이 없구나. 어, 근데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노란색깔 되게 특이해. 이 과일, 노란색은 망고 아니었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야. 스타플리터야? 먹어보세요. 뭐야? 어, 이건 살짝 감. 감 맞아, 감. 이거 제품. 아, 제품은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나 들어봤어. 야, 나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다. 되게 탕 터질 줄 알았거든, 젤리처럼. 아, 되게 고소. 이 과일은 이름 뭐예요, 그래서? 꼴랑깔링. 꼴랑깔링? 진짜 귀엽지. 어. 꼴랑깔링처럼 생겼다. 아보카도를 이렇게 생으로 먹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뭐 넣어서 먹었지. 인도네시아랑 한국이랑 다르다고 많이 느낀 게 인도네시아는 이런 약간 빙수류 있잖아? 그런 거에 아보카도를 되게 많이 넣어 먹는다? 아보카도 비싼 음식이 있지 않냐? 한국에서는 비싸서 잘 못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잘 응용해서 잘 안 먹지? 죄송한데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현이 과일충이잖아. 근데 여기는 약간 상콤한 과일이라기보다는 되게 다 고소한 과일. 어, 약간. 나는 그래서 이게 과일이 맞나? 그리고 내가 근데 아까 방금 하고 웃었거든? 과일 향이 확 나는데.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시원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는 과일이야, 그게. 진짜 맛있어. 근데 용과가 하얀색인데, 원래? 왜 빨간, 자주 빨간 것도 두 개. 있어. 그래?
이거 먹고 화장실 가면 분홍색은 난다 소리. 어, 약간 형광 분홍색? 놀라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주는 거야. 난 이거 너무 맛있어. 또 먹을래. 아, 힘들다. 나도 먹을래. 지선 어서 먹어. 오늘 거의 첫 끼니야. 나 진짜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 빨리 당을 섭취해 주라고. 손 떨린다, 손 떨려. 이거 먹으면 당 쭉 올라오겠다. 이게 설탕이야? 연유. 아, 맛 없을 수가 없지. 야이! 야이! 너무 맛있다. 맛이 엄청 궁금했는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름 되게 귀엽다. 꼴랑깔랭? 응. 꼴랑깔랭. 이름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알로에 같이 터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으면 맞다. 더 뭔가 재밌고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난 희한한 과일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희한한 과일. 이렇게 희한한 과일,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대성공 존중해. 아,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아, 이거 먹으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넣어 먹어? 이런 식으로? 사과 이런 상큼한 이런 건 안 넣어 먹고? 사과 넣어 먹기도 하고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 넣어 먹지. 수박 넣어 먹기도 하고. 야, 특이한 과일 많이 먹어봐서 좋다. 사실 사과랑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는데 과일들이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거잖아. 좋아. 일부러 너네들 한국에서 못 먹어볼 만한 과일 먹어보라고 이걸로 근데, 많이 넣어. 우와, 근데 이게 과일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뭔가 파프리카 완전. 아, 근데 좋다. 이런 새로운 거 먹어보고. 여기서 못 먹어본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 커도 말고 다 못 먹어봤어. 아보카도 생으로 먹은 거 처음이야. 아, 새 생명을 얻었다. 후이두빵 바로. 다 배불러도 잘 들어갔지, 이거는. 가벼워, 가벼워. 언제 먹냈는데 다 먹었네? 진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에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고 시원한 거 먹으면 와, 이렇게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아? 그러겠다. 이건 맞아.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거는 되게 막 톡 쏘고 어, 막 이렇잖아. 아침에 가볍게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아침에 하체를요? 아,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우유에 콘플러스 말아먹잖아. 그래도 하체를요? 얼음 띄운 하체를요? 분위기 뱉었어. 분위기 뱉었어. 야, 아, 방금 정리했잖아. 맞아, 이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리 안 한 척. 얼음을 너무 하체로 하니까. 아,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더우니까. 아, 오늘 굿모닝. 하는데. 와, 가지고 하체 이거. 와, 만들어서 먹고. 출근하면. 아니, 약간 아니, 그런 느낌이지. 요거트에다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맞아. 그런 거 말한 거지? 아, 과일 수분이 같이. 어,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지? 물어보자. 아침에 멍살 안 있는데. 아다 우랑냥 막간 에스부와 운뚝 살아봤냐. 오늘 오까 안에 따피 이야 마오브기 뚜. 하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래, 가정 문화야. 그랬다 뭐. 들어왔지 않아? 오징어. 코코넛이 나는 말린 코코넛인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워. 생과육 코코넛인 거 같아. 생과육은 처음 먹는 것 같아. 보통 나도. 말린 거나 간 거 이런 거만 먹어. 나 정글벅지 이런 데서 과육 퍼먹잖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코코넛의 살이야. 안에 부드러운 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먹었다. 엄청 부드러워. 네. 다들 이제 진짜 배부르죠? 진짜. 네. 진짜. 네. 침대 가면 딱. 누워서 TV 보면 딱 살짝 잠이 쏟아지고. 채원이 다시 이제 졸린 눈이 됐는데? 사람들이 저번에 채원이가 처음에는 네! 이러면서 왜! 하다가 그 다음에 눈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채원이 무슨 일 있냐고. 채원이 눈이 슬퍼 보인다면서 엄청 걱정했거든. 근데 무슨 더 슬퍼 보여? 나 지금 살짝 졸음이 오고 있어. 지금 내가 밥 먹으면 바로 졸리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살짝. 저는 앙크링안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와룸들을 들렸다가 결국 이 카페까지 왔어요. 카페 와서 에스부아까지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이쯤에서 초록색 공개해야 되겠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인테리어 너무 예쁘고. 숙소인가? 어, 오늘 어떻게 하나? 말하면 말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루 종일 가서 살포하고 있어요. 너무
들어. 너무 생각해봐, 이거. 오늘 너네가 먹은 음식들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하나 만든 그러니까. 거잖아. 너 너무 힘들어. 고생한 하리지 손에게 박수를! 에스쁘아 먹었는데 너무 색깔이 일단 원래 음식은 눈으로 한번 먹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 진짜? 되게 다양한 과일이 들어가서 예쁜 색을 내가지고 일단 너무 빨리 먹어보고 싶었고 국물이 너무 달콤하고 과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못 먹어보는 과일들 내가 특히나 되게 먹고 싶었던 코코넛 과육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누구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하리지 손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느끼한 고백이었다. 느끼한 고백. 한국에서 못 먹어본 과일. 이 진짜 이 젤리 같은데. 길랑깔랑? 고구마 맛 나는. 꼴랑깔리. 길랑깔랑. 약간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진짜 먹으면 터질 줄 알았는데 엄청 상당히 많이 고소했고 저거 노란 색깔은 파프리카 약간 야채일 줄 알았는데 과일 그 과일이라니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아보카도가 여기 빙수에 들어있다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야 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거 이 코코넛도 생으로 먹어본 거 되게 처음이었는데 괜찮았어요. 한국 화채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 근데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매운 거 먹고 이걸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고 하리지원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이제 과일들 이제 열대 과일들 맛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열대 과일들 진짜 좋았어. 비싸잖아. 뭔가 내가 가격 봤거든? 하나에 5,000원이었어. 그래. 아보카도도 하나에 막 5,000원 막 7,000원. 이 여기 한 보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 얘들아? 와 이거 고급 음식이네. 너는 아주 맛있었어 이거. 오늘 지선이가 코스 요리를 준비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음식들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끝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먹은 거 다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특이하루였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 세 번째 음식. 꿰또뿌라? 꿰또뿌라. 꿰또뿌라? 가장 뭔가 인도네시아를 잘 느낄 수 있었던 음식인 것 같아. 꿰또뿌락은 되게 특이한 처음 접해보는 맛.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그래서 우리 아마 다 첫입 먹고 어? 이랬던 것 같은데. 우와, 뭐야? 맛 설명을 잘 못하겠는 맛? 나는 하리지선 지금 몇 번 찍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만족스러웠어. 다 맛있었어, 전체적으로. 또 시청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마무리하자. 아, 진짜 던지는데? 너무 예쁜데. 선물한다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이 카페 인테리어 괜찮지? 인테리어 잘했다. 누구 감각이에요? 내가 했지. 오늘따라 기운이 없는 하루에서 요리를 너무 오래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때 있나? 왜 그래? 우리 오늘 하리지선 되게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랑따랑 하리하리 하리지선 뿅 안녕 또 만나 나랑 따라